하는 게 좋아. 아, 닌 안 하는데. 상대방 일방적으로. 당연하죠.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났는데. 집착을 하겠어. 차라리 오늘 여기서 몇 개 한 터뜨리고 갈까? 아니, 살려주세요. 터뜨려라. 야, 야, 뭐길래 이렇게 죄인 같아, 얘가. 너 내가 나중에 회사 JYP나 YG로 옮기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. 다음 나 보면은 좀 약간 이상한 거 있어? 아, 이젠 아니지. 어? 그래? 어느 정도, 어디가 언제까지 있었어? 너 정말 뻔뻔하다. 어? 어? 뭐야? 와, 뭐가 있어, 둘이. 와, 있었네. 둘이 또 알아? 어. 수영이랑 엄청 친해? 친하죠. 어떻게? 밖에서 만나? 응. 술 드셔라, 너 그냥 여자로 살면 안 돼? 오, 진짜. 친하니까. 아니 근데 왜 친해진... 노래를 좋아해서 막... 둘이 놀았어? 아니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데 둘이 왜 막걸리 마시자고. 왜 친해졌냐고. 그러니까 왜 둘이 놀았냐고. 아, 계기가 있어. 계기가 뭐야. 둘이 놀았냐고. 처음에. 사람들이 본 적 있었어. 있지 뭐 자주 보지. 친해진 계기를 얘기를 해줘. 막걸리 해야지는 계기가 뭔데 그럼. 막걸리 해야지는 계기가 뭔데 그럼. 왜 친해지면 안 돼. 옛날엔 그게 된 게 있었는데. 이게 이게 되나? 뭔데? 희철이 옛날에 여자친구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 했었거든. 뭐 3주 아니야 3개월 아 그거 내기를 남친 전여친 얘기가 뭐 어때? 그래. 어? 진짜 희철아? 괜찮아? 정말? 우리 너무 괜찮아? 많이 하는데? 방송에선 좀 아니지 근데 시청자분들. 야 루머가 메이저리그급이야? 말해보라고! 나 얘기해보든지. 동성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야. 아, 어? 그 소문에 자기가 뿌렸다는 얘기가 있어. 내가? 왜냐면 만나고. 편하게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. 관객이? 여러 명을. 아, 맞아. 여러 명을. 난 아니야, 라고.